NCT 127도 신곡 예, 어떤 노래예요? 네, 저희가 이번에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터치라는 곡은 저희가 이제부터 항상 이렇게 퍼포먼스에 집중된 네. 그런 곡만 해왔거든요. 엄청 그래요. 강렬한 그런 곡만 해왔는데 이번 터치는 굉장히 이번 봄이랑 어울리게 상큼하고 매력적이고 저희의 귀여운 모습을 많이 담은 귀여운 모습. 네. 어.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장르가 뭐예요? 어반 R&B가 뭐예요? 도시 R&B인데 어반이. 어반 R&B? 도시에 시골 R&B가 있고 도시 R&B가 있죠. 네? 예. 네. 예. 중간 너 솔직히 너도 모르죠. 네? 정확히 어반 R&B가 뭐예요? 어반 R&B는 이제 좀 더 이제 R&B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이제 조금 더 도시적인 느낌. 네. 아니 조금 더 이제 프리하게 할 수 있는 현대적인 네. 현대적인 네. 느낌. 네. 그러면 현대 R&B라 그래야지 왜 어반 R&B? 모던 R&B라 그래야지 그럼. 더 있어 보이게 하려고 더 있어 보이게 하려고 어반 R&B 누가 보이게 하려고 누가 대표해서 시골 R&B 하나 불러줄래? 컨트리 R&B 하나 가지 왜 누가 예 어 그러면 예전에는 막 댄스인데 좀 이렇게 R&B면 조금 템포가 좀 이제 그죠 예, 어, 네 미디엄 네. 템포 이렇게 그러면 좀 템포가 늦기 때문에 포인트 한 번 없습니까? 있어요 포인트 한 번 있어요 누가 좀 보여줘 보세요 누가 좀 얘기해 주면서 누구는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무 담당이 있을 거 아니야 또 아, 그러면 이번에 포인트 안무가 네. 굉장히 다 같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한번. 어, 그러면 아, 그럴수록 보여줘야 돼. 다 같이 앉아서. 예, 앉아서도 가능해요. 네. 앉아서 손만 하면 됩니다. 네. 네. 국민 체조식으로. 예. 세븐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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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일본인용 춤이구나. 일본인용 춤이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잖아. 맞아요. 이거 못 따라하면 바보네.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해보죠. 와, 감사합니다. 시. 세븐 에잇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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